지난 22년 동안 발달장애인과 함께 해온 강화도 우리마을이 발달장애 노인들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에 나섭니다.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발달장애 노인 전문시설 건립 후원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한파 속에서도 300여 명의 관객들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발달장애인 인구는 25만여 명. 이 가운데 3명 중 1명가량이 40세 이상으로 노화와 장애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올인원 돌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탈시설 정책 기조에 따라 발달장애 노인들을 위한 돌봄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발달장애인들은 만 60세가 넘으면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시설에서 나가야 하고 노인시설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강화도 우리마을이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마을은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로 구성된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와 함께 발달장애 노인 전문시설 시몬의 집 건립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에 이만큼 오신 거는 제가 참 기억에 남길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천사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큰 천사가 되면 우리나라도 아주 좋은 나라 금방 될 거로 믿습니다.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측은 노인이 되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발달장애 노인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 뜻을 같이하고 흔쾌히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작은아마 저희가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스프링 예술 감독이신 강동석 선생님과 모든 연주자들이 흔쾌히 참여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을 꽉 채운 관객들은 깊어가는 겨울 저녁 베토벤과 시벨리우스, 드보르자크의 작품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강화도 우리마을은 대지 면적 2,510제곱미터에 발달장애 노인 3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몬의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몬의 집은 32억 원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집단 활동실과 상담실, 의무실, 세탁실, 식당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